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SMC몰 쇼핑몰에 들어가서 여기 밑에 나오는 투스타 전용 쿠폰을 입력하면은 장바구니에 얼마가 담겨있던 무조건 3% 할인이 됩니다. 지금 SMC몰에 들어가면은 할인이 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중고 할인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3월 말일 31일까지고요. 그리고 전 쪼잔하게 한 장 드리고 그런 거 싫어서 무려 그 기간 동안 10장을 나눠드립니다. 저는 통 크게 쿠폰 다 드리는 거니까요. SMC몰 들어가서 투스타 쿠폰 많이 많이 쓰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따뜻한 남자 투스타입니다. 네, 스토클래스 차량을 제가 만든다고 정신없이 저번 주가 지나갔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제가 도색 한번 해본다고, 이제 영상으로 찍기 전에 실험 겸 연습 겸 해본다고 주말 그냥 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실내에서 제가 환풍기도 없이 라카로 도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두통도 좀 심하게 오고 그렇더라고요. 목도 계속 아프고,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도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라카칠 같은 거는 웬만하면 실내에서 하지 마세요. 실내에서 하실 거면은 꼭 환풍 시스템이나 그리고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하고요. 아무튼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리뷰해볼 미니카는 정말 정말 특별한 미니카입니다. 정말 정말 특별한 미니카를 저에게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칠리맛 닭가슴살님,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닭가슴살 제가 또 한때 정말 엄청나게 즐겨 먹었던 음식인데, 요즘에는 제가 닭가슴살 안 먹고 간헐적 단식하면서 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엔 좋아요. 또 얘기가 또 이상한 대로 또 흘러갔죠. 아무튼 우리 칠리맛 닭가슴살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떤 미니카인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빠밤, 아우 이거 아니네, 바로 빠밤 비크 스파이더라는 미니카인데요. 이 제품 한정판인데요. 네, 이게 한정판 중에서도 엄청나게 특별한 한정판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본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출시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원칙대로라면은 일본에서도 그냥 돈 주고 살 수 없는 미니카입니다. 일본에 가서 이제 미니카를 파는 데 가보면은 미니카 뽑기 기계가 있어요. 집게가 있는 그런 뽑기 있잖아요. 아날로그한 뽑기. 그 뽑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미니카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색깔별로 이렇게 뽑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미니카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한국에서 출시조차 안 했고요. 우리 칠리맛 닭가슴살님께서 일본 여행 갔다가 어디서 이렇게 구해서 오셨다고 하던데, 너무너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레어한 미니카를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볼 줄이야 몰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적혀져 있네, 슈퍼 원샷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외용 미니카를 만들거나 주행용으로 쓰기에는 솔직히 샷시 자체가 나온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소장 가치 그리고 전시용으로 놔두기에는 정말 정말 좋은 미니카죠. 이 미니카를 구하려면 일본에 가서 구하시거나 아니면 일본에 있는 매물을 해외 직구로 구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가지고, 이 제품 궁금하지만 못 보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 사실 이 비크 스파이더 말고 또 뽑기 시리즈가 우리는 챔피언 중에서 몇 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중에 갖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한 개를 제가 또 웃돈 주고 사왔습니다. 그 제품은 제가 또 나중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 제품 또 뽑기 시리즈거든요. 네, 이제 본격적인 박스 오픈에 앞서서 비크 스파이더의 뽑기 시리즈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빨간색이 일단 있고요. 레드, 그리고 화이트, 흰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있네요. 이 중에서는 흰색이 가장 예쁜 것 같은데, 흰색 버전이 왔습니다. 흰색 박스는 솔직히 뭐 둘러볼 게 따로 없습니다. 여기는 다 똑같은 박스 아트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박스 오픈 하기 전에 밝기를 조금 낮춰야 되겠어요. 적당하군. 네, 일단 박스 오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란색, 아 체크가 돼 있네. 아 여기 체크된 게 이제 그 버전인 것 같습니다. 노란색 버전이 걸렸어요. 아 이런 시스템이구나. 아 노란색에 빨간 샷이 일단 슈퍼 원샷이고요. 빨간색 슈퍼 원샷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슈퍼 투샷이는 쓰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슈퍼 원샷이는 이제 거의 뭐 현역을 은퇴한 그런 샷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우리 20대 후반에서 30, 40대 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을 만한 그런 샷이니까요. 우리 추억의 샷이죠. 슈퍼 원샷이 빨간 색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흰색 타이어인데요. 딱딱해요. 슈퍼하드 정도의 딱딱함 같은데, 이렇게 흰색 타이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와, 휠이 이렇게 메탈릭 재질의 휠이 있습니다. 빨간색 휠이고요. 사이즈는 소경입니다. 이 비크 스파이더 그리고 우리는 챔피언 시리즈가 소경이 많아요. 작은 휠이 많습니다. 네, 메탈릭 예쁘다. 그리고 이제 카울이랑 파츠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네, 카울은 이런 노란색이고요. 네, 화면에는 지금 약간 밝은 노란색처럼 나오는데 실물은 약간 노란색에 주황빛이 약간 도는 그런 느낌의 카울이네요. 그리고 슈퍼원 샷시 파츠, 그리고 슈퍼원 날개, 그리고 스티커. 반짝반짝한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예쁘네요. 무지개 같은 박스 아트만 보고
그리고 빛 받으면 색깔이 변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색깔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온 스티커가 있습니다. 예쁘네요. 붙이면 예쁘겠다. 네, 그리고 설명서, 슈퍼원샷 시 설명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조립에 앞서서 비크 스파이더 이 뽑기 시리즈는 처음 발매된 게 2016년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3년차 정도 됐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조립하기 전에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저도 좋아요. 그럼 조립할게요. 아, 네, 방금 자르다가 봤는데 여기 모자이크 할게요. 여기 지금 알러지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장갑 좀 끼고 하겠습니다. 이거 보기에 되게 안 좋네요. 네, 보기에 안 좋아서 바람의 파이터 장갑 끼고 왔습니다. 네, 일단 부품 분리는 끝났고요. 부품 분리는 끝났고 제가 또 다음 주쯤이나 조만간 또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SMC몰에서 저한테 이벤트 이렇게 제의를 한번 해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또 이벤트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미니카를 보내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미니카를 위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선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벤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립할게요. 아, 네, 그리고 이 차의 기어비는 고속기어 3.5대 1의 기어입니다. 근데 이 차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행보다는 전시용으로 상당히 어울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어가 몇 대 몇인지 사실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휠에 금색, 이거 뭐라 그럴까, 아무튼 이 부품이 들어가는 샤시들은 무조건 끼워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휠이 떨려요. 공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귀찮다고 안 넣으면은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한정판 비크 스파이더의 샤시 부분 완성해 봤습니다. 빨간색이랑 흰색의 조합이고요. 약간 메탈 재질의 휠이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샷입니다. 건빨도 예쁘지만 건빨이 약간 상남자스러운 색깔의 조합이라면은 이 흰빨은 뭔가 상당히 도시적인 그런 느낌의 조합이네요. 도시적인 남자 같은 그런 색깔 조합입니다. 예쁘네요. 그리고 이제 카울. 카울은 이거랑 이거랑 여기 사이드랑 그리고 앞에랑 이런 식으로 되는데 스티커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조금 이거 참 줄 맞춰야 되지 참. 거미줄 줄 그거 다 막 간격 맞춰야 되거든요. 일단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일단 창문부터 장갑을 껴가지고 불편해요. 근데 장갑을 벗을 수가 없어요. 역시 스티커는 설명서를 보면서 붙여야 됩니다. 잠시 후. 네, 이렇게 비크 스파이더 한정판 중에 한정판 비크 스파이더 비엔토라는 미니카를 이렇게 완성해 봤습니다. 이 비크 스파이더라는 미니카는 언제든지 이렇게 붙여도 스티커가 너무 힘들어요. 거미줄 줄 맞추는 게 상당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미니카인 것 같습니다. 노란색이랑 이 느낌이 별로 안 예쁠 것 같았는데 만들고 나니까 상당히 귀여운 미니카, 귀엽게 느껴지죠. 그러면은 비크 스파이더 오리지널이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비크 스파이더 프리미엄 버전이고요. 슈퍼 2 샤시로 제작된 비크 스파이더입니다. 그냥 이렇게 외형만 보시면은 이 한정판 또 한정판이지만 비크 스파이더라는 미니카는 오리지널이 정말 멋있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색깔이라던가 모습이라던가 한정판보다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이 외형적으로는 더 멋있는 그런 미니카 같습니다. 이 제품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는 비엔토, 비크 스파이더 비엔토라는 미니카 선물해주신 우리 칠리맛 닭가슴살님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미니카, 더 신기한 미니카 영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투스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대로 트랙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투스타였습니다. 그러면은 빠이빠이.